여러분 안녕하세요. K-POP 쇼코입니다. 전 세계에서 방탄소년단의 노래를 가장 많이 듣는 국가들의 순위가 발표되어 해외에서 엄청난 화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6월 4일 미국 현지 언론들은 세계 최대의 음원 스트리밍 서비스인 스포티파이가 전 세계에서 BTS의 노래를 가장 많이 듣고 있는 나라들의 순위를 나타내는 BTS 최다 스트리밍 국가 톱10을 발표했다고 긴급 보도했는데요. 미국 현지 언론들 보도에 따르면 전 세계에서 방탄단의 노래를 가장 많이 듣는 국가 1위는 바로 미국이라고 합니다. 미국에 이어서 아시아의 필리핀이 전 세계에서 방탄단의 노래를 가장 많이 듣는 국가 2위를 기록하였다고 합니다. 이어서 일본, 인도네시아, 멕시코, 브라질, 인도, 영국, 캐나다, 독일 등의 국가들이 전 세계에서 방탄소년단의 노래를 가장 많이 듣는 국가 톱10에 올랐다고 합니다. 이 같은 소식을 접한 필리핀과 인도네시아, 인도 등 수많은 아시아 지역의 BTS 팬들이 방탄소년단이 미국에 이어서 아시아에서도 콘서트를 개최해 줄 것을 요청하는 것을 SNS에 올리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캐나다와 영국, 독일 등의 BTS 팬들은 SNS를 통해서 자신들의 국가에 이렇게 많은 방탄단의 팬들이 있다는 소식을 접하고 자부심과 함께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번 발표를 통해서 전 세계에서 BTS의 노래를 가장 많이 듣는 국가 톱10에 오른 나라들의 팬들은 방탄단이 다음 월드투어를 톱10 순서대로 미국, 필리핀, 일본, 인도네시아, 멕시코, 브라질, 인도, 영국, 캐나다, 독일에서 개최하기를 바란다는 것을 올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K-POP 쇼코였습니다.